00385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보령입니다. 보령의 테마는 코로나19-스푸트니크V 미세먼지 간염 표적항암 모기 지카바이러스 백신 치매 탈모 진드기 제약 / 바이오 항암제 가 있습니다. 보령, 은는 동사는 전문의약품, 에트세터러, 사업에서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당뇨, CNS, 항암제 질환군과 관련한 의약품 사업을 영위하며 항암제 질환군과 관련해서는 오리지널 제품 브랜드의 인수와 도입을 진행 중인 만산공장과 예산공장의 우수한 전문 생산시설의 가동률을 높이고 매출 및 이익에 기여하기 위해 수탁 생산을 실시하는 사업부문 보유 일반 의약품 사업으로는 겔포스와 용각산을 주력으로 함. 기업 개요-의약품의 제조, 매매와 소분업, 무역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을 영위하여 의약품 및 생명공학과 관련된 제품을 제공하고 있음 대시 주요 의약품으로는 고혈압 치료제 카나브와 항생주사제 보령 맥스핌주, 위장병 치료제 겔포스 등이 있고 상품으로는 항암치료제 젤로다 등이 있음 대시 의약품 판매업체인 보령 컨슈머 헬스케어 및 리퀴온, 의료기기 판매업체인 보령 A&D 메디컬과 홍콩, 중국, 미국 현지법인을 종속기업으로 두고 있음 재무 대시 병 / 의원 내원 감소에도 주력 제품인 카나브 패밀리와 겔포스 매출 확대, 잼자 및 젤로다. 제넥솔 상품 매출 호조 등에 따라 전부문 고른 성장으로 전년 대비 매출 확대 대시 원가율 하락에도 급여 및 지급수수료 확대로 판관비 부담과 연구개발비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하였으나 금융수지 개선과 관계기업 투자 손익 발생으로 순이익률은 상승 대시 전년 말 확보한 조현병 치료제 바이프렉사의 본격적인 매출 반영과 듀카브 플러스의 연내 출시, 중국 겔포스 수출 확대 및 항생제와 항암제 수탁 매출 성장으로 매출 확대 기대. 2022년 9월 23일 기준 장마감 보령의 시가총액은 7,006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보령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272위입니다. 보령의 상장 주식수는 6,869만 주입니다. 보령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보령의 퍼은 13.28배이고 추정 퍼은 17.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80.59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2.34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65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7,192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2.03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768원이고 추정 EPS는 609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36배, 7,501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98%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16,25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391번지억 원, 400억 원, 414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322번지억 원, 269억 원, 431억 원입니다. 보령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74번지 70%이고 유보율은 1349.33%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90.00이며 전일 대비해서 42.31-1.81%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29.36이며 전일 대비해서 22.05-2.9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령의 2022년 9월 23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2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650원보다 45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40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보령의 종가는 1200원이며 주가가 보령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보령의 종가는 1200원이며 주가가 보령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8%입니다. 금일 보령은 는 거래량 448,808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4,637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65,320주, 미래에셋증권에서 55,137주, 신한금융투자에서 38,010주, 유한타증권에서 29,685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23,517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41,345주, 미래에셋증권에서 67,701주, 신한금융투자에서 36,700세주, 유한타증권에서 32,001주,
한국증권에서 26,907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5,740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203,585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스푸트니크V 관련주 보령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